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뉴진스의 한이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뉴진스의 한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이는 최근 하이브 내에서 발생한 따돌림 의혹과 관련해 증언하기 위해 국회에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달 11일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내 다른 그룹 매니저가 면전에서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소속사 내 따돌림을 폭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 환노위는 국감에서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루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데요. 그 하이브 건물의 4층이 헤어랑 메이크업을 받는 층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다른 직업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신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에 제가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팀원분들이랑 그 그쪽 매니저님 한 분이 저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서로 잘 인사 나눠드렸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좀 있다 나오셨을 때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제가 다 질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에도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이가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님께서 지나가면서 그 팀의 멤버에게 한이를 무시하라고 다 들리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지, 이런 상상도 못한 말과 태도를 당했는데 저희는 사과는커녕 잘못을 인정하시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얼마나 더 일어나게 될지, 지켜주시는 사람도 없는데 은근히 따돌림 받지 않을지 당연히 걱정되고요. 저는 그런 일을 누구든 당하지 않았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미 한 번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 다른 멤버들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날 한이는 국회에 들어서며 밝은 미소를 지었는데요. 지난 10월 10일 팬들과의 소통 앱을 통해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는 결정을 알리며 나 스스로와 멤버들 그리고 팬들을 위해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한이는 하이브 내에서 겪은 따돌림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팀원들과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이는 이 사건이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출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뉴진스 멤버와 함께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게 제가 당한 얘기를 했는데요.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층이 있어요. 사업계.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이제 대학교 축제를 돌고 있는 그 시기였고 부산대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헤어 메이크업 다 먼저 끝나서 복도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다른 소속의 그 팀원분들 세 분 정도 그리고 여성 매니저분 저를 지나가셨는데 그때는 저 그쪽 팀 멤버들이랑 잘 인사를 했고 근데 이제 한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오셨어요. 저는 계속 같은 자리였고 근데 나오시면서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맞으시고 그리고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적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애초에 왜 그런 분이 일하는 환경에서 그런 말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이 문제는 한두 번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묻힐 거라는 걸 아니까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이 일은 누구한테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배님이든 뭐 후배들이든 저와 같은 동기분들이든 뭐 지금 계신 연습생들도 이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또 한이는 하이브 내에서의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계약 조건이 불공정하게 설정되어 있어 많은 아티스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한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가 끝나고 소통앱을 통해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날 뉴진스 한이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온 이유가 하이브가 뉴진스 멤버를 왕따시켰다라는 의혹 때문에 한국어도 서투른 한이가 참고인이라 해도 국감에 나온 것 자체가 웃긴 상황이며 국감 진행하는 의원들이 최소한 저 의혹에 대해 중립적으로 판단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별의 의지를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의원들의 지리 및 행동을 보면 한이와 사진을 찍어대질 않나. 또 다른 의원들은 노트북에 뉴진스 캐릭터 사진, 토끼를 붙이고 진행하며 마치 뉴진스의 팬미팅 현장 같은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날 한이의 국정감사 출석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도 그녀와 뉴진스의 활동을 응원하며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